안녕하세요. 100일 된 애동제자 예연의 집 해금당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이제 삼재띠 중에 용띠분들 시간인데, 선생님이 봤을 때 이제 용띠분들, 그 나이대가 용띠분들. 쭉 있잖아요. 하반기, 요 나이는 진짜 뭐말 그대로 북삼재로 하반기를 좀 보낼 수 있다라는 나이가 있죠? 있긴 있는데, 그다지 뭐 용띠가 올해는 좀 많이 힘들긴 힘들었어요.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, 그래도 36세. 36세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문성도 들어올 수 있고 이직수도 들어올 수 있고 간제가 있다면 간제가 풀릴 수도 있고 그래도 대략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들어와요. 하반기에 그러면 용띠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용띠분들이 생각보다 이 놀삼기 좀 다들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용띠들 분들은 보면 도 아닌 모예요. 훅 올라갔다가 아니면 내려오는 이제 기질이 좀 있단 말이죠. 가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죠, 용띠들은.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좀 많이 다칠 수가 있다거나, 그렇게 보여요. 그래도 근데 그중에서 굳이 뽑자면은 그래도 굳이 뽑자면 36세, 저는. 이분들이 그러면 그래도 하반기에 선생님이 봤을 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? 그렇죠. 올해는 36세 분들이 이상하게 뭐 취직을 한다. 뭐 사업을 한다, 뭐 돈을 번다, 뭐 이사를 한다, 뭐 변동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 하는 일마다 요번에는 좀잘 풀릴 것 같아요. 36세 이 용띠분들에게 또한 말씀 해주시고 영상 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. 36세 용띠분들, 올해는 힘든 뭐 삼재지만, 삼재라 해도 복삼재로 다 돌아올 거니까 힘내시고 용기 내세요. 지금까지 100일 된 애동제자 예연의 집 해금당이었습니다.